문정훈의 서브. 황민경이 받고 킥오프 최성주 호시 준비가 됐습니다. 임명옥의 연결 다시 복키리치 김채원 리베로의 디그 표성주가 때렸습니다. 멀리 터치업. 네. 선수가 잘 받았고요. 네, 낮게 쭉 쏴주면서 네, 공격을 만들었습니다. 서브 표승주. 자 리시브 그대로 오버되면서 IBK의 기회입니다. 최정민의 속공 빗점. 좋아요.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고. 네. 그리고 타나차 선수에게 또 서브를 연하게 주는 게 아니고 살짝 벗어났습니다. 배윤아 서브. 펌프는 한 손으로 넘겼습니다. 안쪽. 네. 자, 살짝 긴 리시브였는데 펌프 선수가 정확하게 네. 대처를 하면서 이윤정의 서브는 황민경이 받았습니다. 펌프 오른쪽 백어택 아래 트로피.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아주 대각선 쪽으로 잘 뺐습니다. 블록커드를 타나차 서브 황민경 페인트 준비가 됐습니다. 오픈 도키리치 다시 IBK의 공격 기회 황민경 직선 뚫어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신현경 선수 오히려 아베크롬비 선수 쪽보다는 왼쪽에 있는 아웃사이더 히터에 있는 뭐 황민경 선수라든지 표순주 선수의 공격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고 두 점차로 추격하고 있는 도로공사 좋은 리시브 표순주 킥오프 자 블로킹 한번 막혔습니다. 따라가는 황민경 아베크롬비 또 막혔습니다. 세 번째 공격 신동 이번엔 표순주 페인트 이윤정이 받고 네트 앞에서 커버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 공격 다시 표승주 도로공사 반격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네트에 붙은 볼 자 표승주가 버티고 있고 다시 넘어왔습니다. 아베크롬비 오픈 뚫어냅니다. 블록아웃 네 선수라든지 아베크롬비 선수 쪽에서 결정이 나줘야 되겠죠. 범푼 선수가 세트 성공 1000개를 달성했습니다. 0등 문정원 서브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백시 아베크롬비 좋아요. 터치야 좋은 타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아베크롬비 선수에게 좋기 때문에 네. 뭐 부키리치 선수하고 1대1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공격수는 1대1 상황이었을 때는 득점이 리시브 성공했습니다. 백에이 속공 터치야 최정민 득점 16대13 구혜인의 서브 자 흔들어 놨어요. 펌프 떨어뜨립니다. 네. 아 확실히 기업은행의 서브 공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리시브 효율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놓네요. 지금도 구질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게 들어갔습니다. 황민경 받고 오른쪽 백어택 연타 아베크롬비 지금 브로킹이 1대1 상황이었다 가서 받아줘야 됩니다. 네. 토스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문정원 쪽, 자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루키니치 외발로 넘겼습니다. 김채원의 연결. 아베크롬비 듀오 블로킹. 이윤정 힘차게 쏴줬습니다. 루키니치 다시 김채원의 디그. 맞았어요. 오픈 왼쪽 오픈 표승주 밀어내립니다. 득점. 자 김채원 선수 때도 지금 잘 받아내고 있고요. 자 리베로로서 오랜만에 지금 나와 있는 김채원 선수를 데뷔를 했거든요. 네네. 이런 지방 강타가 들어갔네요. 배윤아 서브 킥오프 황민경 잘 밀어때렸어요. 오늘 예, 1세트의 기업은행 공격수들의 이 밀어때리는 공격 상당히 김세리 김채원 받고 속공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메릭 선수가 2세트는 스타팅으로 나왔는데요. 첫 속공 득점. 네, 현재 하지 않을 때는 속공을 주고 있는 뽑은 선수예요. 네. 상대 그 득점. 넘어갔어요. 표승주 찍어 눌렀습니다. 네. 저가 견제하지 않은 걸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배우나 선수고. 그렇죠. 그러면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자, 펌프니 건드렸고 오픈 한민경 딩을 했습니다. 전체 안에 오픈 공격 준비 성공 IBK 백어택 페인트 아베크롬비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김영민 감독은 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을 네네. 이윤정 선수가 이 부분을 잡아주기로 아마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윤정의 서브
중앙 파이프. 살리나요? 살려냈어요. 살려냈습니다. 자, 전세현 선수의 집중력, 볼을 살려냈습니다. 기업은행 찬스 볼. 아, 블로킹. 자, 살아 있어요. 전세현 선수가 한번 막았고 파이프로 갑니다. 부키리치. 표선 쉐링. 자, 아베크롬비의 백어택 안쪽입니다. 아베크롬비 내는 것처럼 네 생각했단 말이죠. 가까스로 커버를 해냈고 김채원 받고 속공 성공입니다. 터치아웃. 지금 배윤아 선수가 신이 안 나요. 선수가 토스를 하지 않거든요. 그 긴 볼을 보면 속공을 주고 있고 그 속공을 견제한 좋은 공격 성공이죠. 분정원 서브 표승주가 잘 받고 킥오프 득점. 네. 킥오프이 지금 빠르게 연결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 점차 부키리치 서브 너무 연하네요. 라이트 백 어택 안쪽. 네. 아베크롬비 지금 도로공사의 서버들이 아, 지금도 김채원 선수 어렵지 않게 받았고 네. 아베크롬비에게는 노마크 찬스가 주어 선수 대윤아의 서브 김채원이 받았습니다. 최정민 속공 득점. 아 좋아요. 고문 선수하고 최정민 선수의 이 속공호흡이 굉장히 좋아. 지금도 뭐 군더더기 없었죠? 네. 같은 A 속공이어도 후에 보입니다. 중앙 타이틀 교승주 디그 성공. 펌프 왼쪽으로 쏴냈습니다. 황민경이 됐죠. 자, 김호철 감독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낮게 밀어준단 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들블록과 완전히 들어가지 손이 들어가지 못해요. 도로공사의 타임아웃입니다. 수비대 근데 저런 거 이렇게 빠지면 기업은행의 첫 블록킹 득점. 임명옥 높게 쏴줬습니다. 하나차. 자, 김채원 디그. 황민경 오픈. 자, 터치아웃 됐습니다. 황민경 득점. 네. 완전히 기업은행이 분위기 선수 쪽에서 지금 공격 성공률이 4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부키리치 선수 외에 또 아베크로비 아베크 백시로 타나차. 자, 김채원 디그. 아베크로비 득점. 네. 지금도 완벽한 1대1 상황.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들브로커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잘 쫓아가지를 못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오늘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의 서브. 아베크롬비. 자, 유브로커 나왔습니다. 연경이 다소 불안했는데요. 부키리치. 기업은행도 유브로킹. 버프. 백시로. 아베크롬비. 터치야. 네. 지금 기업은행은 굉장히 지금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수비를 받는 선수들도 그렇고 움직 계속해서 타나차의 서브. 펌픈 중앙 최정민 터치야. 아, 네, 잘 끊어줬네요. 자, 여기서 이제 중앙을 활용하네요. 네, 1대1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최정민 선수입니다. 네. 어? 도키리치의 서브. 오른쪽 백어택 아베크롬비 터치야. 네. 자, 아베크롬비가 오늘 15득점째인데 지금 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브로킹이 1대1 상황 아니면 없던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다. 서브는 배윤아. 김채원이 받고 표승주 높게 연결. 황민경. 자, 이 브로킹 됐습니다. 배윤아의 연결. 전태야. 표승주가 받아 올렸습니다. 다시 황민경 연타. 역전 기회. 도로공사 주말 후위로. 아, 잘 됐어요. 표승주 나이스 디글. 아베크롬비 백어택. 아, 기다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뽑은 선수가 지금 선택이 좋았습니다. 네. 25-24. 자, 다시 한번 직선. 하나차의 서브로 시작된 3세트. 황민경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양쪽으로 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격의 양 서브 최정민. 자,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급하게 넘기는 부키리치. 펌프 오른쪽 백어택 아베크롬비. 네, 깔끔하네요. 네. 3세트 8-5 IBK가 석점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표승주의 리시브 백어택 아베크롬비. 펌프 다시 아베크롬비 맨 뚫어냅니다.
오늘은 워낙 잘 지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포크 선수도 많이 움직이지 않고 토스를 해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토스의 정확도 우선 쪽으로 잘 노렸던 하나차 황민경 정확한 리시브 아베크롬비의 페인트 살렸습니다. 찬스볼 기어부댕 속공 이메리. 네. 오늘 뭐 기어부댕은 시원한 속공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 선수가 그 속공을 많이 쓰지는 않아. 서브 보이죠? 한민경이 잘 받았습니다. 시간차 교습주. 자, 날카로운 각으로 뚫어냈습니다. 네. 자, 지금은 득점을 한쪽에서 예, IBK 쪽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서브 백에 있었고 수비 해내고 있는 도로공사 리우나 걸렸습니다. 어택커버 이후에 타라차 오픈 공격의 결정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직선 쪽 코푼 선수였는데 코푼 네. 맞고 리시브 전세한 킹오프 유블로킹 IBK 코푼 짧게 이메림에게 블로카. 네. 자, 여기서 이메림 선수에게 인시간차 깔끔하게 또 통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운영이 굉장히 좋고요. 예. 예, 반면에 도로공사는 한쪽으로 좀 편중돼 있습니다. 타임아웃 요청하는 교승주가 받고 한민경 직선 들어갑니다. 네. 점점 더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은행입니다. 예. 서브 리시브 이후 리시브가 잘 됐기 때문에 속공을 완전히 걸은 다음에 좋고 이은 3연속 서브 이게 나갔나요?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네. 서브 범실로 경기 끝납니다. 자, 네, 3-0 IBK 기업은행의 셧아웃 승리, 길었던 네. 5연패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신영경 선수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채현 선수가 굉장히 그 자리를 잘 지켜줬고요. 네.